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리가 지금 잘 나고 있나요? 소리 좀 작게 들린 것 같은데? 잠깐만요, 볼륨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훨씬 나아졌죠? 자, 조금 전에 소리가 조금 작았어요. 지금 다시 볼륨을 크게 했으니까 이제 좀 아마 지금 잘 들을 거예요. 네, 지금 마이크 볼륨을 최대로 올렸으니까 지금 잘 들릴 거예요. 자, 볼륨은 각자가 알아서 조정을 하면 되고 마이크 볼륨은 내가 여기서 컴퓨터에서 제일 100%로 제일 크게 올렸어요. 이게 이상하게 이게 OBS하고 유튜브하고 이게 오디오 설정을 해놔도 이게 컴퓨터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 켜지거나 이러면 아니면 마이크가 빠졌다가 다시 연결됐을 때 이게 오디오 볼륨이 자꾸 약간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오디오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사실 카메라 부분, 렉처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카메라 부분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작을 못했어요. 오늘 그냥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부 다 오늘 지금 출석이 동시 시청자 수가 한 68명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출석을 한것 같네요. 멀티미디어 시스템 개론에 대해서 이번 학기 강의 첫 번째 강의가 카메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제 시작이니까, 시작 부분이니까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여러분이 조금 편하게 볼수 있는 내용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고, 강의 자료는 LMS에 올라가 있으니까 강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활용을 하면 되겠어요. 지금 1장은 카메라, 지금 뭐 처음에 카메라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뒤쪽에 가면 카메라의 어떤 원리, 광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텐데, 한번 보죠. 자, 요새는 워낙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워낙 많이 찍으니까 카메라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을 텐데 카메라는 사실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게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냥 200년 가까이 돼가지고 지금 한 180년 정도 되었는데 카메라는 원리는 다른 게 아니고 빛을 모아서 빛이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요 부분이 뭔가 빛이 요 구멍이 있는 거 보니까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 같은데 빛이 들어와서 뒤쪽에 어딘가에 영상이 맺히는 이런 원리가 있겠죠. 예전에는 이렇게 빛을 모으는데 렌즈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렌즈가 아니에요. 렌즈가 아닌 형태를 예전에는 사용을 했었고, 그냥 단순히 홀만 가지고 이런 형태로 사용했는데, 렌즈라고 불렀는데, 그냥 일반적인 홀이었죠. 어떤 핀 홀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모아서 카메라를 사진을 찍었겠죠. 뭐 영상이라기보다는 여러분 현재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진이겠죠, 사진. 필름 형태. 어떤 필름 형태의 사진이겠죠. 대그로 타입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참고로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상용 카메라. 실제 일반인들이 쓸수 있는 일반적인이 쓸수 있는 카메라는 미국의 코닥에서 처음에 1900년대에 만들었어요.
1900년에. 이런 거를 카메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번 본 적이 있을 거고. 옛날 타입이죠. 이때는 뭔가 렌즈가 있었던 것 같죠? 박스형으로 생겼죠? 1달러에 팔았네, 그죠? 코닥이. 예전에는 코닥이 굉장히 카메라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필름으로도 많이 유명하고. 그러다가, 이때는 물론, 예전에는, 초창기는 전부 다 흑백이었겠죠? 흑백이었다가, 칼라 영상을, 칼라 사진을, 포토그래피 사진, 칼라 사진을 최초로 맥스웰이란 분이, 요거는 이제 상용 카메라가 나오기 이전에 칼라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어요. 1861년에 맥스웰이란 분. 여러분, 맥스웰 알죠? 맥스웰 방정식. 그 맥스웰 방정식 그분이에요. 놀랍게도. 맥스웰 방정식. 그분이 뭐죠? 어떤 파동에 대한 연구를 했죠. 파동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빛도 물론 파동이니까 요 카메라에도 관심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진. 그죠? 이분인데. 그래서 칼라 사진을 어떻게 찍어내냐 하면 당연히 칼라 필름이 그때는 필름 방식이었겠죠. 당연히 필름 방식이 흑백 블랙 앤 화이트 필름밖에 없었으니까 블랙 앤 화이트 필름으로 요렇게 세 장을 찍었어요. 어떻게 세 장을 찍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레드, 그린, 블루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 카메라 앞에 뭔가 셀로판지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그죠? 블루 빛만 통과해가지고 블루 사진을 찍고 블루 채널. 지금 요 부분이 요게 지금 블루 칼라로 찍은 블루 빛만 통과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굉장히 흐리죠? 지금 이건 좀 영상이 조금 흐린데 예전에는 이건 지금 PPT 가져온 게좀 흐려서 그래요. 원래 사진은 더 또렷해요. 그 다음에 그린을 가져와서 요렇게 그린 채널. 그 다음에 레드 채널 찍어서 요렇게 찍은 거예요. 그세 개를 합치면 이런 형태로 칼라 사진이 나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칼라 사진이 나와요. 세 개를, 세 RGB를 겹쳐보면 이렇게 칼라가 보이겠죠? 여러분 보면, 여기 보면 어떤 왕족에 있는 사람인데, 이 칼라 사진을 조금 디지털로 복원한 걸 보여줄게요. 요게 오리지널이고, 오른쪽이 디지털로 복원한 사요. 현대의 기술로, 디지털 리스토레이션, 현대 기술로 복원했는데, 복원하니까 굉장히 선명한 사진이 나왔죠? 이 사람 옷 색깔이 파란색이죠? 파란색이니까, 파랑색 채널, 블루 채널로 찍은 데 보면 아주 밝은 빛이 밝게 많이 나왔죠. 이 말은 뭐냐면 블루가 높다는 의미가 되겠죠. 블루가 높다는 의미가 되겠죠. 레드 칼라 볼까요? 레드 칼라는 요 부분이 높네. 흑돼 있는데 레드 칼라가 포함됐을까요? 아, 약간 노란색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자, 어쨌든 오리지널 칼라 사진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예전에 찍었어요. 지금 현대 기술로 복원하면 오른쪽처럼 나와요. 그때 상당히 어쨌든 필름 형태였지만 필름의 해상도는 굉장히 높은 해상도로 찍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860년대. 그때 찍은 사진들 이그잼플입니다. 이런 사진도 있고 뭐 이런 사진도 있고 예전에 1860년대 그때 모습을 아주 깨끗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플래시 벌브, 플래시 사진 찍을 때 어두우면 안 되니까요. 빛을 우리가 모아야 되니까 빛은 좀 밝은 빛을 모아야겠죠. 그래서 어두운 데서 찍을 수 있는 형태의 플래시가 개발된 것도 마찬가지로 1800년대 후반이네요. 그때 주로 수중에서 지금 이 영상은 진짜 그때 사진인데 아주 옛날 사진이겠죠. 수중에서 심해는 빛이 잘안 들어오니까 어둡잖아요. 그때 이제 빛을 만들어가지고 바다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최초에는 언더워러 수중 사진을 찍으려고 플래시가 개발되었어요. 자, 적색 사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폴라로이드예요. 폴라로이드 적색 사진. 에드윈 랜드라는 분이 적색 사진을 만들었네요. 1947년에. 지금도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있죠.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에 폴라로이드라고 치면 적성 카메라가 지금도 판매되고 있어요.
카메라의 단점은 사진을 찍어서 필름을 인화해서 다시 사진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런 단점을 적색 사진은 바로 인화를, 필름 없이 바로 사진에 인화를 하죠. 그 다음에 TV. 자, 여기까지는 사진이었고, 요 윗부분은 그 사진이라는 것은 영상인데, 정지된 영상이죠. 근데 TV는 뭐죠? 움직이는 사진이죠. 쉽게 말하면. 움직이는 사진. 움직이는 TV는 1884년에 아이디어가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 이분에 의해서 아이디어가 개발이 되었네요. 유징 로테이팅 디스크 위드 라스트 스파이럴. 이게 뭐냐면 약간 원리를 좀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돌아가는 회전하는 디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구멍들이 많죠. 구멍들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겠죠. 빛이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구멍들의 위치가 약간씩 중심으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지된 오브젝트 위치에서는, 오브젝트 입장에서는 구멍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봅시다. 1번 찍을 때는 X 방향, 예를 들어서, 요거를 X 방향으로 보면, X 방향 요 위치에서 찍고, 2번은 그 다음 위치, 3번은 그 다음 위치, 4번은 그 다음 위치, 요렇게 찍게 되겠네요. 그러면 빛이 들어올 거고, 여기 빛의 세기를 감지하는 어떤 센스가 있을 거고, 그죠? 센스라고 봅시다. 아니면 포토다이오드 같은 거. 포토다이오드 같은 거 들어오면, 그 다음에 빛으로, 이 센스로 들어온 빛을 그대로 증폭 또는 그대로 비례해가지고 빛을 보여주면, 빛을 그대로 또 다른 똑같은 모양의 디스크를 통해가지고 빛을 쏘면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는 형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1번 홀은 X의 영상이 이만큼 찍히는데 요 위치만 있는 빛만 보여주고 2번 위치, 3번, 4번이니까 오른쪽 그림에 봐봐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요렇게 결이 나 있죠? 이렇게? 이렇게 결이 나 있지? 왼쪽에서도 보면 이쪽에도 결이 이렇게 보이는 게 있죠. 워낙 예전 기술이니까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면 요 놈이 여기 1번 홀, 2번 홀에서 3번 홀에서 4번 홀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빛으로 보여주니까 이렇게 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요거 따라서 요렇게 결을 따라서 요만큼 요렇게 슬롯은 어딘가에 예를 들어서 요 놈이 찍는 영상이라고 보면 되죠. 요 놈이 찍는 영상.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정기적으로 와이어, 정기적으로 연결되었으니까 멀리서 동영상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T의 의미가 T가 무슨 뭐 영어에 뭐예요? 텔레. V가 뭐예요? 비전. 멀리. 텔레가 뭐예요? 멀다 이 말이죠. 비전은 본다. 이거는 멀리서 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게 TV의 시초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방식보다 이제 실제 TV를 위해서 CRT가 개발되었고 CRT는 일종의 옛날 방식의 모니터였어요. 모니터 개발이 되었어요. 여기 지금 이거는 빛을 비춰가지고 슬롯을 통해서 빛만 이렇게 뿌리는 형태인데 이런 형태로 디스플레이가 되기는 조금 무리였겠죠. 옛날에. 그죠? 그래서 뭔가 디스플레이, 모니터 또는 디스플레이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디스플레이의 최초가 이게 CRT였어요. CRT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진공관이었어요. 진공관.
백큐 튜브라고, 백큐. 여러분, 진공관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디스플레이가 전부 다 LCD, 그 다음에 OLED, OLED였지만, 그 이전 세대는 무슨 세대였냐면 CRT 세대였어요. 요놈이 바로 진공관이에요, 진공관. 디스플레이가 커다란 진공관이었어요. 요놈이 하나야, 요게 TV 모니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게 디스플레이 되는 모니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 모양은 굉장히 오리지널 개발 당시에 굉장히 좀 투박한 모양이지만, 여기 캐소드란 여기에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 신호가 쭉 들어오면, 여기에서 캐소드에서 전자가 방출돼. 전자 방출된다가 요렇게 뭐가 막고 있는 게 있죠? 그럼 전자가 여기 막고 있는 데는, 여기는 마스크가 여기서 전자가 요렇게 흡수해버리니까 흘러버리고, 막고 있지 않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전자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비추면 뭔가 밝게 여기 형광물질이 여기에 발려있고, 그러면 요런 모양, 마스크 모양을 제외하고는 그림이 생기겠죠. 자, 이게 최초의 CRT의 형태였어요. 그게 발전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현재의 CRT를 거쳐서 디스플레이가 된 거예요. 텔레비전. 뭐, 이거는 그중, 이제, 그동안 과도기 있을 때, 텔레비전의 최초의 형태인데, 1908년에. 여러분, 여기 캐소드, 요거 CRT잖아요, CRT?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하지만, 여기 전자예요, 여기 보이는 전자. 전자는 뭐죠? 마이너스 극을 띄고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또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전극에 의해서, 이 전자의 방향을 휘게 할 수가 있어요. 전자방향 휘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여러분 마그네틱 필드를 생성할 수 있죠, 여기? 마그네틱 필드를 생성하니까 전자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진 빛이 들어오는데 전자를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고, 그 다음에 요놈을 전기적으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똑같은 위치에다가 요게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디스플레이에 영상을 비추면 이런 그림이 나타나요. 물론 이 그림이 나타난 것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광물질이 있는 거예요. 형광물질. 이게 예전에 CRT였습니다. 그게 이제 TV로 발전했고, 1932년에 최초의 TV가 되었고, 그 다음에 칼라 TV가 1951년에 나온 거예요. 자, 디스플레이라는 놈이 TV가 1932년에 나왔지만, 여기 그림 보면 알겠죠? 이런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게 CRT, 그러니까 진공관이에요. 진공관은 부피가 굉장히 크죠? 그걸 어떻게 계속 쓰겠느냐? 도저히 못 쓰죠?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벨랩에서 1947년에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최초 개발됐고, 1947년에 벨랩에서 개발된 트랜지스터가 이분들 세 사람에 의해서 개발됐는데, 윌리엄 샤클리, 존 바딘, 월터 브레턴이란 분이 1956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최초의 트랜지스터 형태는 뭐 이런 형태였고,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 형태가 뭔가 갖춰져 있겠죠. 여기 보니까 뭔가 입출력이 세 개가 있는 것 같죠?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세개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전자 제품이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IC가 생기고, 세미컨덕터가 생기게 되었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그때쯤 생겼네요. 1900년대 초반에. 1959년에,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라는 회사가 생겼는데, 요 분이 만들었는데, 밥 노이스라는 분이, 요 분이 인텔을 창업한 분이에요.
공동 창업자예요, 코파운더. 자, 이렇게 해서 IC까지 개발이 되었고, 그러면 카메라 기술은, 카메라 기술도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카메라 기술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어떤 수동적인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다가 전자하고는 전혀 없는 전혀 전자적인 기술이 없는 세미컨덕터가 생기고 나서 세미컨덕터가 개발되고 나서 카메라에도 어떤 전자적인 기술, 전자 기술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자동 초점, 오토포커스입니다. 오토포커스. 뭐 예를 들어서 1978년에 코니카 카메라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1981년에 펜탁스, 캐논 이런 것들이 오토포커스 기능을 탑재하는 카메라들이 최초에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1985년, 지금부터 한 40년, 35년 전에 이렇게 개발이 되었고, 요런 형태는 오토포커스를 위해서 전자기술이 있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센서 기술이요. 그냥 센서 기술이었어요. 단순한 센서 기술. 단순한 센서 기술이 있다가 센서 입력 정보를 가지고 뭔가 컴퓨팅 처리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왔다는 말은 뭔가 컴퓨팅 계산을 한다는 거죠. 컴퓨팅 기술이 들어온 거는 이제 1970년대 초반에, 초반에 최초로 캐논에서 만들어졌어요. 1976년. 잠깐만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캐논 카메라. 역사가 오래됐죠. 그 다음에 니콘 카메라. 그래서 예전에 필름 카메라는 캐논과 니콘 일본 회사들이 굉장히 시장을 많이 주도하고 있었어요. 자, 영상에 관련돼서, 카메라에 관련돼서 스캐닝이 또 중요하겠죠. 사진을 스캐닝해서, 스캐닝이라는 뭐예요? 사진을 디지털화하는 거죠.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거죠. 요게 1957년에 최초로 연구가 되었어요. 그 스캐닝 장치가 굉장히 지금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형태로 굉장히 큰 그림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그때 최초에 스캐닝은 요렇게 요거 됐어요. 최초 스캔. 화질이 당연히 좀 좋지 않죠? 뭐 참고로 그냥 봅시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카메라가 이제 계속 필름 카메라를 쓰다가 디지털로 넘어온 게 언제냐면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든 디지털 카메라든 이런 CCD 기술이 들어오게 됐어요. CCD가 뭐죠? 결국 영상을 획득하는 디바이스로서 CCD가 개발이 되었는데 언제 개발이 되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벨 랩에서 1969년에 개발이 되었어요. 한참 됐죠. 70년이니까 50년 전에 CCD 기술이 최초로 연구가 되었고, 처음 개발된 건 예를 들어 1979년, 80년, 40년 전에는 해상도가 겨우 320, 512 정도의 해상도 카메라가 개발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
이거는 참고로 봅시다. MIT에서 1961년에 컴퓨터 그래픽. 여러분, 컴퓨터 그래픽스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얘는 사진이 아니고, 사진보다는 컴퓨터에서 그림을 구현 또는 그림을 구현하는 거죠. 이게 MIT에서 처음에 만들어졌네요. 1961년에 MIT 박사 학생이 개발을 했네요. 그 이후에 요 기술로 여러분, 요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로 애플에서 뭐를 만들었냐면 페인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컴퓨터 그림. 컴퓨터에서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그게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입니다. 그게 1972년, 73년에 페인트 프로그램 나왔고, 교수님 여기 이렇게 넣은 거는 이거 링크예요. 링크 이렇게 링크 들어가면 참고 자료를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술은 8비트 기술이었고, 그다음에 사람 이름이 요거는 조금 어렵다 그죠? RB일까 AB일까 모르겠네. RB 레이 스미스라는 분이 페인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페인트 있죠? 페인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요 분이 픽사, 여러분 알죠? 지금 현재 유명한 애니메이션 회사 픽사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여러분 애플 이런 것도 굉장히 오래됐죠. 애플이든 IBM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스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하나가 포토샵이죠. 포토샵이 1987년에 개발이 되었네요. 매킨토시에서 1990년에 상용 프로그램이 버전 1.0이 나왔어요. 자, CCD가 개발되고 나서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는 역시 코닥이죠. 역시 코닥에서 1975년에 만들었어요. 지금 디지털 카메라 한번 볼까요? 해상도가 얼마예요? 0.01 메가픽셀이네요. 0.01 메가픽셀. 0.01 메가픽셀이면 만 정도 되죠? 만 픽셀이면 100 by 100이네요, 그죠? 해상도가 100 by 100. 100 by 100 픽셀 카메라 치고는 옛날 카메라니까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한장 찍을 때 23초가 걸렸네요. 23초의 익스포즈라는 건 노출. 노출이고, 저장 장치는 어디냐면, 당연히 메모리가 아닌, 옛날에 메모리가 제대로 없었으니까, 디지털 카세트. 이거 뭐예요? 옛날 저기 카세트 테이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테이프, 즉 아날로그 형태. 아날로그 데이터를 기록하는 카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기록을 했었어요. 이렇게 기록했고, 그 다음에 비디오, 스틸 비디오 카메라에서 소니에서 만들었고, 쭉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보여요. 플로피에 저장했죠? 옛날 플로피. 이거, 여러분 알죠? 이거 플로피? 옛날 컴퓨터의 저장 매체?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의 상용화가 언제가 됐냐면 1991년에 이때 정도, 이때까지는 이거는 그냥 연구레벨에서 만들었죠. 이거 어떻게 상용화하겠어요, 그죠? 연구레벨에서 만들었고, 상용 디지털 카메라는 1991년에 로지텍에서 만들었네요. 로지텍 굉장히, 로지텍 여러분 많이 쓰고 있는 키보드, 마우스 로지텍인데 굉장히 오래된 회사네요. 1991년에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해상도는 376 곱하기 240으로 이런 형태의 사진기를 만들었어요.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자,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이때부터 나오네요. 한 30년 됐네요. 그 다음에 1994년에 애플에서, 여러분, 애플에서 카메라 만드는 거잘 모르고 있죠? 처음에 이런 형태로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애플에서. 자, 애플, 이 카메라가 어딘가에, 요새도 어딘가에 보면, 인터넷 보면 굉장히 비싼 카메라로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애플 마크, 아, 여러분, 애플 마크 역사 관심 있는 사람은 애플 마크를 잘 찾아봐요. 그러면 애플 마크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형태가 있어요. 애플 사과인데, 사과 형태인데, 여기 칼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지? 교수님 잘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나? 맞아요? 교수님은 애플을 잘안 쓰기 때문에. 여기 칼라 바가 여기 칼라들이 막 들어가 있는 무지개처럼 요런 애플 마크가 한때 있었어요. 애플에 고 마크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네. 보니까 애플에서 또 디지털 카메라를 한때 만들었다. 640, 480 사이즈에 이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굉장히 상용주로 메스 마켓이 뭐요? 대량 생산으로 성공한 카메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메가 이상 넘어가는 카메라의 최초도 코닥에서 코닥 바이텍이라는 카메라로 1987년에 만들었네요. 뭐 지금은 흔한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코닥에서 계속 개발해서 1992년에 1.5메가. 여러분 지금 이거 전부 다, 여기까지 전부 다 저기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하고 있죠. 1999년은 여러분이 태어났나요? 니콘 D1 2.7메가. 이때 1999년에 벌써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유사한 형태하고 유사하죠. 이게 그때 프로페셔널 디지털 카메라가 만들어졌고, 현재 굉장히 많은 종류의 카메라가, 지금은 뭐 흔하게 뭐 20메가, 30메가 카메라가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의 DSLR 형태가 있고, 요런 뭐예요? 미러리스. 거울이 없는 미러리스 형태. 그 다음에 아주 이런 중형 카메라. 이런 전문가가 쓰는 이런 거는 어떤 사진 디지털 전뭐 사진관 같은 데 가면 있죠. 이런 데 가면 이런 카메라가 있네요. 자, 카메라에 관련된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약간 상식으로 조금 알았으면 해서 여러 가지 카메라의 역사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여기까지? 조금 질문인 사람, 기술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카메라에 대한 어떤 상식을 돕고자 해가지고, 여러분의 상식을, 레벨을 조금 업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이었고, 나중에 자료로, PDF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이제 조금 다시 카메라로 다시 약간 기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조금 기술적인 내용으로. 혹시 질문 있으면 댓글창으로,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교수님이 지금 카메라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여러분, 멀티미디어라는 것은 굉장히, 미디어 뭐예요? 사진, 비디오, 오디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사진은 영상. 내가 왜 이쪽에 있었지? 이게 결국은 이게 들어오는 게 어떤 장치를 통해서 뭔가 들어온다고 보면 사진으로 들어오는 건 뭐예요? 센스 뭐예요? 결국은 센스 레벨에서는 요게 카메라죠. 카메라. 그 다음에 비디오도 카메라에서 들어오고 오디오는 마이크로폰에서 들어온다고 봅시다. 멀티미디어를 현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물론 오디오를 가지고 음성 인식한다든지, 또는 번역한다든지,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이런 쪽으로 많이 되지만, 사진이나 비디오에서도 여러분, 인식, 그죠? 추적, 이런 걸 많이 해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인식, 사진에서 저 사람이 누구고, 저기에 자동차가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고 추적. 이런 응용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교수님은 여기 사진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인식 추적을 하려고 해요. 인식 추적에 관련된 기술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면 영상이 있는데, 영상 또는 사진이 있는데, 영상 또는 사진에서 뭔가 어떤 결과를 인식하거나 어떤 추적하거나 뭐 이런 걸 하려면 그냥 인식으로 봅시다. 여러분 이해하는 선에서 뭔가 프로세싱이 일어나야 되지. 뭔가 처리가 일어나야 돼. 뭔가 처리. 이거 얘는 소스고. 뭔가 처리가 일어나야 되면 우리는 사실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 처리를 할때 어떤 지식이 또 필요하냐면 이 소스, 즉 카메라면 카메라의 원리를 알아야 요걸 처리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의 원리를 알아보자 이거예요. 카메라의 원리. 카메라는 건 어때요? 카메라는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가 있지만, 우리 디지털 카메라 형태를 한번 봅시다. 물체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은 빛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빛이 물체에 반사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고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조리개가 있어요. 조리개를 틀어서. 렌즈는, 요거는 렌즈라는 것은 빛을 모으는 형태를 하고, 조리개는 뭐예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영상이 맺히는 제일 뒷부분에, 요게 필름이 될 수도 있고, CCD 또는 CMOS가 될 수도 있는데, CMOS. 어쨌든 옛날에 어떤 필름 형태 또는 디지털화된 영상 획득 소자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 보이는 카메라 형태를 우리는 SLR이라고 부르는데, SLR의 뜻은 여러분 싱글 렌즈 리플렉시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DSLR은 여기 요거는 이제 디지털이라는 뜻이고, 예전에 SLR 카메라는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는 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여기 필름 또는 센서, 여기 센서라는 것은 CCD가 있을 수도 있고 CMOS 대표적으로 두 개만 봅시다. CMOS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 있죠. 4번. 빛이 처음에 어디로 들어오냐면 렌즈로 들어와요. 렌즈로 쭉 들어오는데 렌즈는 하나가 아니에요. 렌즈 군이 있습니다. 렌즈에 어떤 그룹이 있어요. 렌즈 그룹으로 들어와서 빛이 지금 모아지고 있죠.
빛이 지금 모아지고 있죠. 이렇게 모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이 뭐냐면 반사가 여기 빛이 반사되고 일부 빛이 반사되는 거를 교수님이 잠깐만 빛이 반사되는 걸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빛이 반사돼서 빛이 가는 방향을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럼 여기서 프리즘이 있어. 프리즘에서 반사가 두번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 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눈으로 사진 찍히는 사진을 여기에서 어떤 물체가 찍히는지 보면서 셔터를 누르면 여기 미러가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미러가 있다가 미러가 셔터를 누르면 미러가 위로 탁 올라가가지고 5분의 1로 셔터가 올라가고 미러가 지금 2분의 1 있어요, 원래는. 그러면 미러가 막고 있던 게 빛이 통과하겠죠? 더 이상 반사되지 않고 통과되면 여기에서 센스로 빛이 모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셔터는 뭐냐면 셔터가 여러분이 셔터를 누른다는 이 의미는 셔터가 얘가 처음에 이렇게 막고 있다가 왜냐면 옛날에는 필름은 빛이 들어오면 안 되죠. 빛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깜깜하게 셔터는 어떤 막이에요. 막 같은 거예요. 스크린. 막고 있다가 셔터도 위로 올라가서 가려지는 것을 위로 올라가서 필름에 영상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필름이냐 센서냐에 따라 가지고 필름인 경우는 예스는 SLR이라고 했고 센서 디지털 센서면 요게 DSLR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요 형태 말고 미러리스 말고 미러리스는 이런 장치가 아예 없어요. 미러리스는 이만큼이 없어요. 이만큼 이런 게 없어. 이렇게 있으면 너무 부피가 커지고 거추장스러우니까 미러 이런 걸 없앤 거예요. 그래서 미러리스는 이 부분이 없다. 미러가 없다. 그래서 미러리스가 되는 겁니다. 미러리스는 뭐 셔터 이런 것도 사실 필요 없어요. 요게 아주 기본적인 원리니까 이것만 이야기하고 사실 카메라는 다, 미러리스는 또 다른 형태가 되고 요새 DSLR은 셔터 자체도 없는데 아주 이거는 기본적인 구성을, 기본적인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기본적인 구조. 우리가 이거 수업이 막 카메라 구조 자체에서 공부하는 수업은 아니니까 요 정도만 하고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빛이, 여러분, 빛이 어떤 렌즈를 통해서, 여기 렌즈라고 봅시다. 렌즈를 통해서, 렌즈, 여기 조그마한 렌즈가 있죠? 여기 렌즈로 봐봐요. 렌즈가 있죠?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죠? 빛이 들어와서 여기에 영상이 맺혀요. 필름이 될 수도 있고, CCD가 될 수도 있어요. 렌즈 중에서 구멍만 있는, 홀만 있는 렌즈를 한번 봅시다. 핀홀 렌즈라고 해요. 핀홀 렌즈. 실제로 옵틱 렌즈 유리 같은 또는 플라스틱 유리 같은 이런 게 없어요. 플라스틱 렌즈 같은 게 없어요. 옵틱이 없고 구멍만 있어. 홀만 있어. 홀. 홀인데 매우 작은 홀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핀홀이라고 해요. 핀홀. 피놀. 이름 보세요. 여기 사람이 있죠? 그럼 빛이, 예를 들어서 빛이 이렇게 반사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빛. 빛이 피놀을 통해서 딱 들어오고, 여기 딱 맺히겠죠? 여기 점. 여기 지금 점으로 생각했어요. 점, 여러분. 이거 다 점으로 생각했어요. 하세요. 점, 한 점. 이렇게 들어온 빛은 여기 맺히겠죠. 자, 얼굴이 있는 요 점에서 빛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맺히겠죠. 얼굴은 더 밝죠? 여기는 밝은 부분이죠. 밝은 부분에 들어오는 빛은 빛이 강하겠죠. 빛이 강한 빛은 필름에서 더 강하게 맺히니까 필름에서 밝게
인화가 될 것이고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태양빛 있죠? 태양빛이 가장 기본적인 빛이니까 태양빛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물체가 있어. 여기 한 점에 빛이 이렇게 와서 여기 반사돼요. 반사는 어느 방향으로 반사돼요, 여러분? 한 방향으로 반사돼요. 어떻게 돼요? 아니면 모든 방향으로 다 반사되나? 사방으로? 일반적인 물체. 자, 일반적인 물체를 생각해 봅시다. 거울 같은 거 말고. 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느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 한 점이 있고, 빛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1번. 여기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들어온 빛은 모든 방향으로 다 빛이 나가요. 2번 느는 게 맞아요. 여기에 맞겠죠? 모든 방향으로 빛이 다 나가요. 여러분, 모든 방향에 빛이 다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물체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이 점이 빨간색이면, 이 점이 녹색, 칠했으니까 녹색으로 보면, 여기서 봐도 보이고, 여기서 봐도 보이고, 이쪽에서 봐도 보이고, 이쪽에서 봐도 보이고, 이쪽에서 봐도 보이고, 다 보이는 이유가 빛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여기 보면, 나중에 뒤쪽에 조금 더 그림이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 다시 나오는데, 지우개가 어디 갔나? 여기 있네. 여기 봐봐, 여기서 빛이 사방으로 다 나가, 여기서. 4번으로 다 나갔는데, 이렇게 나가는 빛은 막혔죠? 이렇게는 다 막혔죠? 여기 오는 빛만 통과하겠죠? 근데 통과가 홀이라는 게, 요 홀이라는 게 면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바로 옆으로 각도가 약간 벗어난 빛도 들어오겠죠? 요런 빛도 있고, 살짝 옆으로 오는 빛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서클이 생겨요. 맞죠? 홀을, 핀 홀을 교수님이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빛이야. 여기 광원. 광원이라 해도 되고, 아니면 광원이 여기 어떤 물체가 빛이 반사돼가지고, 반사된 빛으로 생각해도 되고, 엄밀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서클이 맺혀. 이놈은 점이었는데, 이놈은 원이 돼요. 원. 그렇기 때문에 왼쪽 그림에 보면 지금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게 보면 여러분 동글동글하게 몽글몽글한 게 뭔가 모래알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유가 요거 하나하나가 다 원입니다. 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림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 자, 포컬 랭스. 자, 그러면 단어를 하나 봅니다.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왔죠? 포컬 랭스, 초점, 길이라는 게 뭐냐면, 요 F인데, 초점 길이라는 게 뭐냐면, 핀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필름 또는 센서까지의 거리, 상이 맺히는 거리를 포컬 랭스, F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물체, 요거는 어떤 물체라고 생각해요? 어떤 물체가 여기 끝부분이 위쪽의 끝부분은 여기 맺힐 때고 아래쪽의 끝부분은 여기 맺히겠죠. 그럼 물체 크기가 S만큼 크기가 맺힙니다. 포컬 랭스가 두 배가 되면 현재 F에서 필름을 뒤쪽으로 두 배만큼 EF만큼 뒤로 물리면 뒤쪽으로 가면 물체가 어떻게 돼요? 요거 CCD 안에 CCD는 크기가 제한돼 있죠. 한정돼 있죠. 어느 만큼의 물체를
매치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원래는 물체 크기가 이만큼이었는데 반으로 줄었어요. 요 예를 들어서 이 물체 크기를 L이라고 해봅시다. 요 크기 뭐예요?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4가 아니고 4자처럼 되어버렸네. 2분의 1. 그럼 뭐예요? 예를 들어서 물체가, 여러분 봐봐요. 앞에서 봤을 때 물체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이런 그림이 원래 같으면 F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2F 그리에서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3, 4, 5. 요 부분만 보이겠죠? 요 정도만 보이겠죠? 요 정도. 요 정도만 보이겠지? 어떻게 됐죠? 확대됐죠? 확대. 확대된 걸 우리가 카메라에서는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줌되었다 이렇게 부르죠. 줌되었다고 부르죠. 그래서 초점 거리가 f에서 2f로 가면 영상은 어떻게 됩니까? 확대가 됩니다. 포컬 랭스가 더블 되면 프로젝티드 오브젝트 사이트 물체 크기도 두 배가 되죠. 빛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빛은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맞죠? 왜냐면 보세요. 이만큼 빛이 모여지던 게, 빛이 이만큼 모여지던 게, 요 속에 이만큼이니까 면적으로 보면 4분의 1로 줄어들었죠? 더 어두워지게 되겠어요. 확대는 되지만, 실제로 2F일 때 빛은 F일 때의 빛이 4분의 1밖에 안 돼. 광량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게 포컬 랭스 한개 알아두고요. 자, 포컬 랭스. 그러면 이 그림에서 포컬 랭스는 뭐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포컬 랭스가 되겠죠. 이게 F가 되겠지. 그 쉬워요. 그냥 필름에서 또는 CCD에서 피놀까지 거리가 되겠어요. 자, 좀 전에 이야기한 그림이 나와요. 예, 보세요. 여기 점에서 한개 점에서 이게 보면 자세히 보면 빛이 두 갈래로 보이죠? 빛이 두 갈래로 보이죠? 그죠? 왜냐면 피놀이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피놀 요렇게 피놀이 있으니까 피놀에 과장돼서 그리면 피놀의 아래 위쪽 끝부분으로 요렇게 통과하는 빛이 이렇게 통과하니까 두 갈래로 돼요. 두 갈래 돼가지고 확대되면 여기가 하나의 원이 돼요. 하나의 원이 돼요. 실제 요거 점은 면적이 없죠. 이론적으로 면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원이 생겨. 원이 생기네요. 피놀 크기를 조금 크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피놀 크기가 아까보다 커졌죠? 이만큼 커졌죠? 아까 전에 좀 전에 이만큼이라고 봅시다. 지금은 커졌죠? 그러면 두 갈래 빛이 뭐, 두 갈래 빛이라는 게 조금 여러분 헷갈립니까? 요 속에는 빛이 다 들어있죠? 요 내부에는 다 빛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 내부에는. 빛이 더 크기서 상위 매치는 원이 더 커지겠죠? 상위 매치는 원이 더 커지겠죠? 그죠? 빛은, 여러분, 빛은 무한대의 밀도를 가지고 있죠? 무한대의 밀도를 가지고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피놀 크기가 이만큼이다. 그럼 여기가 CCD다. 이 점들 공간은 무한대의 밀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는 빛,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빛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또 다른 서클이 생기겠죠. 자꾸 서클, 이만큼 서클, 이만큼 서클, 이렇게 서클. 서클들이 앞에서 보면 빛이 어떻게 됩니까? 무한계의 빛이 섞이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빛이 계속 섞이면 어떻게 되면 돼요? 흐려집니다. 즉, 블러가 생겨요. 블러. 그러면 피놀 크기가 조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물체라도 요 크기가 슬릿을 통과하는 요 크기가 조그마하니까 아무래도
조그만한 놈들이 이렇게 합쳐지겠죠. 그러면 요거는 요 놈은 좀 더 샤프해지겠죠. 그러면 슬롯이 더 작아. 진짜 작아. 그럼 거의 직선. 요렇게 비통하고, 요렇게 비통하고, 요렇게 비통하면, 모여있는 점들이 점점점 작아지겠죠? 그럼 점점점 샤프, 아주 샤프해지겠죠? 모알 샤프라고 해볼까? 점점 더 샤프. 근데 그러면 피놀 사이즈가 작은 게 좋죠? 얘가 좀 더 당연히 얘가 좀 더 또렷하고 얘는 좀 블러가 됐죠. 그 피놀 크기를 줄이면 돼요. 줄이면 점점 줄이면 더 샤프해지요. 근데 단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광량이 팍 줄어들어요. 왜냐? 피놀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피놀 크기가 너무 작아졌으니까. 피놀 크기가 크면 어떻게 해요? 빛을 많이 받아들이죠. 그 얘는 광량이 풍부해. 빛이 많이 들어와요. 빛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찍었어요? 빨리 찍을 수 있죠. 사진에서는 빨리 찍는다는 걸 뭐라고 해요? 노출 시간이 짧아지죠. 이 경우는 노출 시간이 올라가죠. 빛을 CCD로 일정량 우리가 노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출 시간이라고 하죠. 질문이 있네. 아, 그래 맞아요. 렌즈의 역할이 그게 맞습니다. 박문성 학생의 질문은 렌즈의 역할이 맞아요. 저 뒤쪽에 나오는데요. 봅시다. 봐봐요. 그림이 아주 좀 예전 흑백 그림이지만 그림이 A, B, C가 있어요. 자, A 뭐라고 적힌지 봐봐요. When the pinhole is large라고 되어있죠. 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빛들이 몽글몽글한 원들의 빛들이 모여서 흐려지게 되죠. 왜냐하면 점 하나가 이만큼 원으로 퍼지니까. 자, B 그림 보면 좀 또렷해졌죠? B, reducing the size of a pinhole, improve the focus, 초점이 더 맞아졌죠? 그럼 점점 더 줄이면 돼요. The size of, reducing the size of a pinhole further, worsen the focus, focus를 악화시킨다고 되어 있네요. 왜 악화시키느냐? 뭐 때문에? 이게 나와있죠. diffraction. diffraction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 물리에서 배운 diffraction? 회절 때문에. 회절 현상. 여러분, 회절 현상이 뭐예요? 회전 현상이 뭐예요, 여러분? 광원이 여기 있고 빛이 슬롯을 통과할 때 이렇게 하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CCD예요. 옆에서 보면 여기 빛이 지금 이렇게 맺혔어요. 빛의 세기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돼요. 아주 조그만 하면 아주 좁게 들어오겠죠? 그럼 아주 샤프해져. 근데 이 피놀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회절 현상이 생겨요. 너무 작으면 회절 현상이 생겨가지고 빛의 세기가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서는 샤프한데 그 다음에 사이드 로브가 생겨요. 사이드 로브.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이거. 배웠죠, 이거? 여러분, 뭐, 고등학교 물리 이럴 때 배울 수 있고, 회절 현상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빛이 옆으로 새 나가. 근데 여러분, 빛의 회절 현상은 왜 생겨요?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 회절은 왜 생기지, 근데?
해질 현상이 왜 생기는지 혹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자, 회절 현상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 블러가 돼요. 아, 회절 현상은 빛의 파동성 때문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빛의 파동 때문이에요. 파동성 때문이에요. 빛의 파동성 때문에. 빛의 파동성 때문에 사실은 빛이 지나갈 때 여기 빛의 어떤 여기 엣지 있죠? 물체 엣지. 물체 모서리. 모서리에서는 여기 회절 현상이 항상 생겨요. 여기에서는 회절이 생겨. 회절. 회절이 생기는데 이 피놀이 좀 사이즈가 클 때는 회절이 여기 회절 효과가 미미해 가지고 전체의 인텐시티에는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데 진짜 작을 때는 모서리 요 옆에 바로 가까이 생긴 요 회절 현상이 서로 간섭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이 모서리 간격이 좁기 때문에 이 회절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간섭 때문에도 생기죠. 파동의 간섭 때문에. 뭐 자세한 거는 물리책 찾아보면 될 거고요. 그래서 피놀 크기를 계속 줄이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옵티말한 사이즈는 뭐냐면 요렇게 요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루트 F 뭐죠? 포컬 랭스 28요 정도로 하면 돼요. 요 정도 사이즈 단위는 밀리미터. 루트 F 나누기 28그 정도 하면 된다네요. 예를 들어서 F가 포컬 랭스가 100mm. 그러면 루트 100, 28, 요 정도? 요 정도 되겠네요. 0.3mm 정도. 요 정도. F가 100mm라는 건 뭐예요? 10cm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여기 10cm 거리에 요 거리가 약 10cm 정도 두려면 요 크기는 0.3mm 정도 하면 가장 적절하다. 그 말이에요. 요게 CCD고. 뭐 간단한 계산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물론 이 피놀 카메라는 요새 카메라는 피놀 카메라 안 씁니다. 그 이유는 피놀 카메라는 요거 피놀인데 그야말로 구멍이 너무 작아. 빛이 작죠. 그럼 이렇게는 여전히 빛이 너무 작아요. 이렇게 찍기는.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요거밖에 요거 요렇게 요 공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렌즈가 나오게 된 거예요. 렌즈. 렌즈는 여기 봐요. 아무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거리가 10cm로 100mm로 해두고 아주 적절하게 이걸 0.3mm로 구멍을 뚫어놔도 빛이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죠. 또렷은 하겠지.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렌즈, 요 렌즈를 쓰면 아이디얼하게는 점에서 나온 빛이 이로 쪽으로 나가는 빛은 굴절돼서 한 점에서 모이게 하고 모든 빛이 이렇게 나간 빛은 당연히 안 되고 렌즈로 들어오는 모든 빛이 굴절해서 한 점으로 들어오게 하면 이상적으로 물체를 완전 똑같이 상이 매치게 영상이 매치게 할수 있죠. 그래서 렌즈가 발명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뭐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은 몇초 찍은 거죠?
아, 그런 말은 안 나와 있네. 여기는 100분의 1차라고 돼 있고, 여기는 위에 거는 몇초 찍은지 모르겠네요. 아, 6초라고 돼 있네. 6초 동안 찍은 거네요. 둘다 밝기가 비슷한데 사진이 위에 건 6초 동안 찍은 거고 밑에는 100분의 1초 동안 찍은 거고 당연히 100분의 1초 동안 찍으면 당연히 더 좋죠. 자, 박문성 씨 질문이 그러면 피놀 뒷단에 렌즈를 두어 해젤된 빛을 다시 모아주면 CCD에서 포커스가 맞게 보이나요? 아, 해젤된 빛은 이미 사이드로브가 생겨버려가지고 빛을 못 모아. 그걸 모으는 건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렌즈의 역할은 여러분, 아이고. 렌즈의 역할은 여러분, 빛이 이렇게 나가는 빛을 렌즈로 모아서 이렇게 모으는 건 가능한데, 빛이 이미 점에서 나온 빛이 어떻게 변했어요? 피노를 통과하면 빛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사이드에서 보면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이거를 렌즈로 다시 모으면 그건 안 돼요. 그건 못 모으죠. 모양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렌즈로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고요. 지금 시간이 우리 45분에 마치는 거 맞나? 여러분. 렌즈 옵틱스는 시간이 뒤쪽이 좀 길어지네. 이 이퀘이션도 있고.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우리 합시다. 오늘 질문 있나요? 오늘 좀뭐 인트로덕션이 조금 카메라 역사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리고 렌즈 부분에 와가지고 렌즈의 포컬 랭스가 뭔지 오늘 배웠고 그다음에 핀홀 카메라의 원리, 핀홀 카메라의 한계점, 디프렉션, 회절 때문에 그래서 렌즈를 사용한다. 요즘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렌즈 옵틱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사실은 실질적으로 첫 시간이니까 요 정도로 하고 일단은 마치도록 할게요. 출석을 부르고. 출석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는 사람, 오늘 LMS 출석은 936번이에요. 출석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쓰고 있습니다. 자, 출첵 전부 다 출첵하고. 수고했어요. 여러분도 학기 초에 이제 다시 또 비대면 하려니까 적응되지 않는 것 같은데.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도 이게 다시 또 비대면으로 계속 하려니까 적응이 잘안 되네, 학기 초지만. 조금 한 수요일 정도부터 지나면 좀 약간 더 익숙해지겠죠. 자, 마칩시다.